오늘은 새로 생긴 갓산공원 계단길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의 날씨지만 숲은 시원하긴 합니다. 시원합니다. 매미 소리가 아주 한창 울고 있습니다.
일단 숲이 좋은 길 둘레길로 갈 수도 있고 정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장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계속해서 갈산 둘레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서서 다시 갈산 둘레길로 갑니다. 정상 방향 쪽에서 우측으로 갈산 숲이 좋은 길로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길도 있고 우측에 있는 길도 있습니다. 갈산 둘레길은 우측으로 가면은 새로 만든 데크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우측 방향으로 갑니다. 폭염의 날씨이지만 갈산 숲이 좋은 길은 시원합니다.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가산정이 있는 정상입니다. 가산의 정상에는 체육시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25분입니다. 친정칠동 마실길 안내판입니다. 가산 둘레길에 대한 안내표 지천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산정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에는 가산 대삼각본점이 있습니다. 가산정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에서 세대맞이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영등포구가 전망으로 보입니다. 가산정에서 이제 다시 고척동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갓산정에서 내려오면서 좌측으로 가면은 갓산대 삼각 분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러서 가겠습니다. 갈산대의 삼각분점 연석이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산 75-2 번지입니다. 갓산정에서 고척동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갓산 정상으로 가는 길 중간에 쉼터가 있습니다. 피톤 피트원이 있습니다. 산림욕을 통해 피톤 피드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장과 신체 기능이 강화되며 살균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숨을 마음껏 돌이치며 걸어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숲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숲이지만 더 울창한
숲이 있는 곳입니다. 흙을 밟으면서 걸을 수 있는 숲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출구입니다. 발산공원 출구 고척동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화장실 시설도 되어져 있습니다.